오랜만에 갤럴막 H3 버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닛은 올 랜덤으로 선택을 해서, 오!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요? 특별 전용 유닛 두 마리가 절 반겨주고 있어요. 아비터로 얼릴 준비할게요. 마린 80마리일 거거든요. 브로들링 해주고 얼린 것도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 유즈맵에선 브로들링도 당연히 통하고요. 인스네어도 통하겠죠. 공격이 가능하니까. 임페테란 100마리. 이거는 던져주기 플레이로 해야 되는데 마린이 많이 떴네. 탱크를 곳곳에다가 넓게 퍼트려가지고 신모드를 해놓을게요. 던져 던져 던지기 던지기 들어가지고 대충 알아서 던져주면은 돼요. 이거는 저글링 100마리. 오! 특별 전용 유닛 좋습니다. 스톰 쏠 준비하고 쏘세요. 아, 스톰 왜 이렇게 나갔어? 자, 브로들링도 쏘고 인스네어 막 뿌려주고 내 하템한테 브로들링 써버려. 그냥 고스트 100마리. 이거는 언덕에서 막기에는 고스트라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 됩니다. 고스트가 마나가 차면은 이게 락다운을 쏘거든요? 그래서 미리 내려가가지고 싸워야 돼, 이거는. 빨리 싸워야 돼요. 마나 차기 전에. 마나 차서 락다운 당하는 순간 끝납니다. 락다운 쏘기 전에 빨리. 그렇지. 다 잡았어요. 하이템 플러스 40마리. 와우. 특별 전용 유닛 되게 잘 뜬다. 운이 좋네요, 일단. 예. 템플러다, 템플러다. 스톰 드시고요. 스톰 드세요. 스톰 대전인가? 마무리 스톰. 60마리 15탱크. 와, 또 떴어. 특별 전용 유닛이. 60마리 15탱크. 내려가서 싸울게요, 이것도. 전진에 건트랩에 맞더라도 그냥 싸워줍니다. 공격력 100짜리긴 한데 빠르게 빠르게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싸우는 게더 좋을 수 있고요. 마린들이 본체를 조금 때려주긴 하네요. 생각보다. 좋습니다. 위쪽에 탱크 3마리 정리해주고요. 벌처 80마리. 아, 요거는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네. 이건 던져야 될것 같은데, 파벳? 파벳 던져서 최대한 벌처 많이 못 나오게? 아, 근데 이건 원래 못 나온 정도의 양이 못 나온 것 같은데? 원래 이게 80마리가 다못 나와요, 애초에. 벌처가. 한 부대 정도는 원래 못 나오는 건데, 지금 파벳 던졌는데, 글쎄요. 더못 나왔을까? 그냥 원래 못 나오는 숫자만큼 못 나온 것 같은데? 80마리가 워낙 많아가지고. 애매할 때는 이렇게 위치를 잘 활용을 해서 싸워주면은 좋습니다. 한 마리 이쪽으로 오세요. 자, 브로들링 60마리. 와, 특별 전용 유닛이 너무 잘 뜹니다. 브로들링 60마리죠. SCB에다가 그냥 브로들링을 걸어가지고 브로들링 대 브로들링 전투 느낌으로. 공격력 40짜리잖아요? 세거든요, 꽤. 아, 클릭이 잘 안돼. 클릭이 잘안 돼요. 어딨어? 위에 한 마리.
밑에 세 마리 마무리. 골리아 40마리. 일단 유닛 나쁘지 않게 뜨는데 이번 판이 좀 고비겠다. 이거는 이번 판이 좀 고비일 것 같아요. 이 건트를 끼고 싸우면 절대 못 이길 것 같은데, 안 끼고 싸우는 것도 못 이길 것 같고, 이번 판 솔직히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건트를 맞으면 건트를 맞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잘하면 이길 수도 있어요. 컴퓨터 인공지능이 별로 좋지 않아서 골리앗이 막 이상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몰라? 이기나요? 잠깐만 뒤로 빼, 뒤로 빼. 잠시만 뒤로 빼요. 언덕에서 싸웁시다. 이겼다. 나이스. 10라운드. 와, 특별 전용윤이 또 떴어요. 이거 대박인데요? 특별 전용윤이 이렇게 잘 뜬다는 것 자체가 대박이에요, 이거는. 탱크는 아래쪽에 내려와 있을게요. 여기서 시신모드 해놓고 어그로 좀 끌어주고 나머지 어차피 스톤 많고 캐리어도 있으니까. 어택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얘네 스톤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스톤 쏘는 게 낫겠지? 스톤 쏘면 빨리빨리 잡잖아요. 와, 다 썼어. 와, 근데 특별 전용 유닛이 도대체 몇 번 나온 건지 모르겠네. 파벤 60마리. 언덕에서 막을게요, 이거든. 굳이 내려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라구니를 앞쪽에다 배치시켜놓고 히드라를 뒤에서 공격해주는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 마리 정도만 이렇게 빼가지고 어그로 살짝 끌어주고, 혹시나 얘네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빨리 스팀팩 먹으면서 막 다 녹여버릴 수도 있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한 마리로 돌리기 스킬을 좀 써봤습니다. 뒤로 빠질 공간을 만들어줘야죠. 어그로 잘 끌었으니까 살려줘야 되고요. 좋습니다. 울트라 22마리. 이거는 무조건 줄 세우기 가야 돼요. 리버 오른쪽 배치시켜놓고 질러 줄 세우기 대충. 근데 2배속이다 보니까 준비 시간이 길지가 못해. 이게 어쩔 수 없이 빠르게 되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겼죠. 질 수가 없죠. 아무리 큰형님이 많더라도 저는 갓니버도 있고 아칸도 있으니까. 다크템플러 40마리 이건 무조건 뭉치기 들어가야 된다. 사실 이거는 구석 쪽에다가 해놓고 길 막아놓으면은 더 확실하게 쉽게 깰 수 있거든요. 근데 뭔가 요렇게 큰형님으로 길 틀어막고 좀 해보고 싶어. 긁어주는 느낌으로 시원하게. 다크템플러가 아무리 세봤자 뭉쳐져 있는 럴커 앞에서는 안 된다는 거를. 잠깐만, 이거 좀 힘든데? 언덕에서 막기엔 좀 애매하고, 언덕에서 안 막자니 시간이 좀 애매하고. 갓리버라서 리버가 잘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거 버텨줄 수 있을까요? 제발 파이팅! 힘내 해보자. 리버만 안 잡히면 되는데 리버를 너무 잘 때리는데 탱크들이. 이겼다. 이겼어요. 나이스! 역시 언덕이다. 고스트 55마리, 마린, 무조건 내려가야 돼, 무조건. 물어보지도 마요, 이거는. 물어보는 순간 그 잘못된 거야. 무조건 내려가서 자리 잡고 있어야 돼. 나오자마자 바로 공격할 수 있게끔. 고스트가 만화 차기 전에 빨리 잡아야 돼요. 락다운 하는 순간 바로 끝납니다. 좋아요. 와, 화력이 대박이다, 역시. 지금 락다운 딱 만화 차는 타이밍이었네. 그 전에 빠르게 잡았기 때문에 정리 완료가 됐고요. 가디언 나왔기 때문에 공중 유닛이 떠야 되는데 나이스 샷. 큰형님 앞쪽에 계세요. 캐리어와 그리고 히드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형님은 건트랩에 좀 몸빵 역할을 해주세요. 히드라만 있어도 깼을 것 같은데 뭔가? 그쵸, 뭔가 느낌이. 아칸 드라군. 잠깐만, 아칸 드라군? 아칸이랑 드라군이라 언덕에서 막는 게 맞아 이거는. 아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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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빨리 내려가. 내려와서 막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제발 탱크야 가만히 있어.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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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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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거 이거 싸우면 안돼 싸우면 안돼. 아이고 망했다 이씨. 그냥 언덕에서 막을 걸 그랬다. 아 잘못했다 이거. 어? 잠깐만요, 몰라요 이러면. 잠시만, 잠시 대기. 이거 몰라. 마나 채우고 럴커는 뭐 체력 좋으니까 가만히 냅두고요. 야야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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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우 어우 왜 그걸 공격하세요. 뭔가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걸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시즌 모드로 때리면은 분명히 아칸이랑 막 같이 올 텐데 마나 좀 채우고 몸빵 역할을 할 만한 그 할루시네이션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려면 아칸에다가 할루시네이션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이게 애매하네. 그냥 탱크에다 할까? 아칸에다 해봤자 어차피 하자마자 바로 잡힐 것 같거든요. 워낙 위쪽에 유닛이 많아가지고. 그나마 체력 높은 탱크 쪽에다가 할루시네이션 한번 해주고. 할루시 두 마리가 되잖아요? 살짝 끌고 와, 살짝. 아 살짝. 아 야, 너무 많이 끌고 오면 안 되는데. 어그로걸, 어그로. 그렇지. 에라이 젠장할. 망한 것 같아 이건. 망했어요. 답이 없습니다. 어그로 끌어서 어떻게 잡을라 그랬는데 안 된다, 안 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답이 없는데. 너무 많이 남았어 유닛이. 아 아칸만 있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라구니 같은 경우는 이제 사거리가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그로 끌기가 좀 애매해. 이런 식으로 한 마리면 어떻게 끌고 와주면. 아 젠장. 어? 잠깐만요. 어그로 괜찮은데? 아 나쁘지 않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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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아 너무 많이 갔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한두 마리씩만 잘 잡아주면은 가능은 할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듯한 느낌도 좀 들긴 해요. 아 시즌 모드를 해볼까 그러면? 한 마리만 어떻게 아래쪽으로 안 내려올려. 그래 이런 식으로 한 마리만. 아 너무 많이 가면 안 돼! 썩을. 제발 할루시네이션인 된 거 때려. 핑크 때리지 말고 이씨. 에라이 젠장할. 히드라 100마리. 아 방금판 그냥 언덕에서 싸웠으면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지금 보니까. 괜히 내려가가지고 애매하게 했어 너무. 그냥 언덕에서 싸울걸. 이건 언덕에서 싸웠으면 무조건 왠지 좋은 상황 나왔을 것 같아요, 내려와서 싸우는 것보다. 뭔가 왠지 느낌이 불안해가지고 내려갔던 건데 잘못된 판단이었네요. 이거 올라와. 뮤탈 저글링. 뮤탈 잡을 수 있는 거 떴나요? 마나, 아니 마나가 아니라 그 터렛 쪄야 돼. 리버가 알아서 저글링은 다 잡아줄 거고 터렛이 많아서 이건 이길 수 있겠죠? 좋습니다.
20라운드 라이프 얻을 수 있는 판. 특별 전용률이 떴으니까 웬만하면은 깰 수 있을 거예요. 스톰 잘 쏘고 하면은. 웬만하면 차라리 물량 떴으면 좋겠다. 물량 상대하는 것도 괜찮고. 캐리어도 나올 수 있잖아 이거. 이번 판에 뭐뭐 나오지? 아 물량 떴네요. 물량 뜨면은 천천히 스톰 쏘면서 천천히 리버로 공격도 해주고 스톰만 무난하게 잘 써주면은 깰 수 있습니다. 이거는 리버도 상당히 많고 갓 리버가 진짜 많아요. 와 근데 특별 전용 유닛이 진짜 잘 뜬다. 질럿 아칸. 질럿 아칸 이거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모르겠어. 이길 수 있을지. 유닛 조합으로 봤을 때는 내가 먼저 전투를 했는데 승리해야 돼. 맞는 거예요. 이거는 승리해야지. 맞아. 그렇지. 위쪽에 남은 거 한 마리 정리해주고 아콘 30마리. 요거는 이쪽 활용하면 됩니다. 고스트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 활용해주면은 돼요. 탱크 위쪽에다가 배치시켜놓고 너무 전진하지 말고 살짝 뒤로 빠지면서 위쪽 라인 있잖아. 11시 쪽. 그렇지. 아칸들이 우왕좌왕하죠. 컴퓨터 인공지능이 좋지 못해서 여기서 공격하니까 얘네가 타겟을 또 잃었어요. 타겟을 잃었을 때는 남은 병력 다 끌고 가서 정리하면 되고요. 마무리 좋습니다. 만약 이쪽 자리가 없었다면은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뉴클리어를 썼겠지? 아마도 하이템플러 질럿인가요? 유닛 조합 왜 이렇게 떴냐. 아 미치겠다. 조합이 너무 애매한데? 저글링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우 이건 아니야. 하지마. 아 하지 말라니까 이씨. 에라이 젠장알. 망했어. 아니 템플러가 너무 깡패들이에요 쟤네들. 아 이거 너무 뭔가 아쉬운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언덕에서 싸울 걸 그랬나? 탱크 여기서 퍼트려가지고 저글링 앞쪽에서 몸빵 역할 좀 해주고 하고 나서 후회를 한단 말이야. 이건 무조건 내려가야 돼요. 유닛 조합이 언덕에서 막을 수 있는 유닛 조합이 아니에요. 무조건 일단 내려가가지고 전투해야 돼. 지금 달려. 스톰 한 방, 스톰 두 방.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조합으로 봤을 때는 이길만한 사이즈긴 한데 생각보다 유닛이 많이 남았는데. 스톰 한 방 더 드시고요. 좋습니다. 아 근데 언덕에 내려가가지고 두 판 다 진 거 너무 아쉽다. 이것도 내려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아 리버 20마리가 나오네요? 원래 리버 20마리 나오는 판이 있었나? 이거 좀 너무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와 리버 20마리? 뭐 어떻게 이겨? 한 번만 공격하면은 병력 다 높게 생겼는데. 어? 이겼네? 아 아직 몰라. 이겼다. 질러 35, 드라군 20마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 자리를 활용해주면 됩니다. 뉴클리어 쏠까요? 이제 안 나올 것 같은데 뭔가 고스트가. 오케이 뉴클리어 쏘자. 뉴클리어 안 쏴도 되는 판인데 뉴클리어 한번 쏘겠습니다. 시원하게 한 18초쯤에 쓰면 되는데 살짝 늦게 쐈어요. 펑. 그렇지. 시원하게 한 방에 다 녹일 순 없고. 질러 다크. 아 아 이거 뭐 장난 똥 때리나 이거 뭐야. 아이씨. 아 어떻게 SCB만 아 어떻게 이겨요 이거를. 아 장난하나 진짜. 내릴게요. 라이프 하나 그냥 꽁으로
도둑 맞았어. 이번 라운드 뭐 나오죠? 뭐 나온다 그랬어? 나 못 봤는데? 지금 방금 판에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SCB만 나와. 아 벌처랑 탱크 나오는 판이었구나. 그래 방금 판 이거 꽁으로 내가 라이프 하나 잃었으니까 이번 판 캐리어 나온 걸로 퉁치자. 울트라이드라 특별 전용 유닛이 너무 잘 나와요. 울트라이드라인데 아 이거 시즌모드 못 푸는 그거라서 큰형님을 마컨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마컨해가지고 몸빵 역할만 좀 해주는 그립 묶는 거보다 마컨해가지고 몸빵 역할 묶을 만화가 없어요. 이게 이 버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만화가 꽉 찬 상태로 나오진 않아서. 자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파이널 라운드 이거는 뭐 다카칸만 잘 하면은 질 수가 없는 판이긴 해요. 다카칸 잘 돌려가지고 안 잡히는 곳에다가 해놓고 만화 채운 다음에 마컨만 하면은 좋은 것 같은데 뭐 나와. 마지막 라운드는 그래도 승리로 끝내야죠. 좋습니다. 완료. 와 근데 진짜 특별 전용 유닛 진짜 잘 나왔어요. 오랜만에 H3 버전 개널막을 한번 즐겨봤습니다. SCB만 단독적으로 나오는 판도 있었고 특별 전용 유닛도 되게 상당히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그런 판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